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교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 자격을 다시 심리하란 대법원 판결을 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 간주해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정해줄 것을 탄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환송심은 7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심리를 시작으로 다시 재판에 들어갑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오는 2021년 제11차 총회 장소를 독일 카를스루에로 선정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과 독일 카를스루에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정책위원 118명 중 91명이 카를스루에를 선정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독일교회는 투표를 앞두고 유럽교회의 세속화를 진단하고 신앙 전통성의 회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에 153 전도운동에 대해 들어보는 구TV 뉴스 초대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대석에선 예장 대신 유충국 총회장, 이주훈 부총회장, 153 전도운동본부 이승수 본부장이 153 전도운동의 의미, 전도 방식 등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뉴스 초대석은 22일 밤 9시 30분, 23일 오전 6시와 오후 2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내달 3일 숭실대학교에서 남북평화시대와 한국교회란 주제로 전국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선 통일 관련 전문가와 교회연합운동의 실무자들이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